어때요, 형님? 아늑하고 너무 좋네. 진짜 느낌 있다. 여기 이제 베개가 됩니다. 풀어 오르죠. 4층 베개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다음에 요거 목도리 도마뱀처럼. 목베개. 네. 요거는 이제 갑자기 자다가 확 추울 수가 있어요. 야, 여기가 지금 바다 소리가 나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와, 잊지 못할 캠핑이 될 것 같아 오늘. 낭만이 있다 진짜. 운치 있잖아요. 만약에 추우면 이거 딱 올리면 돼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바람 들어오다가 막으니까 싹 차단이 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좋다. 최고다 최고. 기가 막히다. 펜 한 번 베기 바르면서. 굿나잇. 그래도 여기는 부호 형이 안 올라오네요. 끔찍하다. 여기 이보가 낀다는 건 아닌 것 같아, 냉정하게. 베개 뱉죠? 뱉지.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또 잠도 엄청 잘 오거든요. 아, 진짜. 아, 이거 느낌 있네. 낭만 있다, 진짜로. 푹 잤습니까? 아, 너 잘 잤다 진짜. 허리나 이런 건 아픈 거 없었어요? 너무 좋아. 나 단지 좀 더 자고 싶은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좀 떠드는 분들 때문에 깨긴 했는데. 아, 형도 저 애랑 아줌마 할머니. 좀 신경질적인 아줌마죠. 애들이 자꾸 떠들까 조용히 해 뭐해. 그때 그 낚싯대 사줘 막 소리 지르고. 굳이 루프탑 텐트의 단점을 찾자면 뭐예요? 단점? 예. 네. 단점은 난 진짜 전혀 못 느끼겠어. 단지 이제 화장실 한번 내려갈 때 마음 먹고 내려가야 된다. 꺼질게. 소변 같은 경우는 나는 좀 앞에 패티병 구멍이 좀 크다란 거 좀 가져가야 되고, 형은 좀 얇은 거 가져가면 되는데, 큰 거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거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그렇지. 이제 새벽에 어제 갔다 왔잖아, 어저께. 나는 하루에도 큰 거를 한 네다섯 번 보니까. 와, 또 살벌하네. 어쩔 수 없죠, 뭐. 요걸 보면 끝나는 거죠. 요렇게 있다가.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죠. 팔아요? 네. 네. 그래서 파는 거예요? 브랜드는 가이아라고. 가이아. 네. 자연인 윤택 형이 하는. 아. 네. 거긴데. 네, 이거 사진 하나 찍어도 되죠? 알겠습니다. 네. 500원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500원도 그렇고 1000원 주셔야 돼요. 네. 차가 뭐예요? 차 제네시스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아, 네. 이게 딱 접혀가지고 딱 붙는 거 아니에요, 위에? 아, 그렇죠. 그렇죠, 붙죠. 붙긴 붙죠. 근데 이제 뭐 제네시스나 그랜저보다는 SUV가 훨씬 낫죠. 하는 게 캠핑카는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아까워서 막 험한데 못 간다니까. 이런 데야 상관없는데 그 아까워서 막 저런 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정말 뭐 있어? 네 차랑 바꾸는 거 어때? 아, 제 차랑 바꾸면 되겠네. 차를 바꿔. 네. 전 생각이긴 한데 나는 내가 이런 거 USB라는 사람이 낫겠다. 아, 그렇죠. 여유만 되신다면은. 여유가 되시는 관상이야, 딱 보니까. 관상을 잘 보시는. 아, 그럼요. 혹시 그 옆에 가드나 이런 사람 필요 없어요? 가드요? 네, 가드, 경호원이. 아, 가드는 그거는 좀 이따 내가 생각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걷고 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쳐다보네. 여기 꾸미면 얼마 들어요? 사장님 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랑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네, 많이 안 되네. 두 사람 잘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위에서 두 사람. 사진 한 장. 아, 그래? 아, 약하진 않나. 닦을게요. 자, 하나, 둘. 아, 신물이 훨씬 낫네. 여자분이요? 네. 아니요.
이거 만드는 것도 봤어요. 아 진짜로? 네. 아유. 거기 그 개그맨 임태규. 네 와. 맞아요. 저 그것도 시켜 먹었는데. 뭐요? 김치요. 와. 네. 아 대박. 야 이거 김치를 또 시켜 주신. 맛있었게 먹었어요. 아 그래요? 괜찮죠? 네. 야 김치도 시켜 드셨대요. 야. 근데 유튜브에 저 나오면 안 돼요? 네 알겠어 알겠어. 모자이크 처리 네. 아니면 스마일 표시로. 아니야 아무도 아니 왜 돈을 빌려서 그래요 아니면은. 네. 지명수 배범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얼굴 나와도 되죠? 반갑습니다. 캠핑하러 오신 거예요? 예, 캠핑하러 왔어요. 아, 아니 캠핑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반타보로. 아,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튜브 하세요? 예. 예. 아,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랭카 오케이 잤나? 오늘 저희가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네요, 그죠? 그렇죠. 아주 좋은 자리를 선점한 거. 그동안 여기가 이제 뭐 코로나나 인해서 좀 개방이 안 돼 있었는데. 아, 여기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왔는데. 네네. 어촌계에서 네. 상권을 이제 좀 활성화하기를 위해서. 네. 이제 여기를 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신 분들이. 네. 아주 최고의 명당 자리를 잡고 아. 지내시다 가는 겁니다. 우리 최고의 운빠를 어떻게 보면 잘 받았네. 그렇죠. 아, 물 끓여서 그 컵라면 먹었어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주 바람직한.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또 쓰레기 막 많이 오고 또 냄새 나고 그러니까. 에, 에. 그치, 냄새 얘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 형 때문에. 안 될러니 가! 가라고! 잘 되겠네, 유튜브. 잘 되겠어.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런 모습. 아니, 자기가 MC 보는 거 보면 배 아파. 안 될러니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아. 일부러 신발 저거 웃기려고 저렇게 씻고 온 거야? 아, 이거? 어.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덤비는 것 같아. 이건 무슨 뭐 배추 농사하다가 할머니들이 신는. 아, 광수가 뭐 저기 일꾼에 탄생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할머니의 역할을 하려고 온 거야? 아, 그 이 새끼 또 나를 견제하네. 니는 니 거 다 해먹었잖아 이제. 왜 끼어들었냐고. 배 아프니까 그랬죠. 형 잘 되는 게 싫으니까 빨리 갓김치나 농사줘요. 안 될 놈이야 안 될 놈이야. 남 잘 되는 걸 못 봐. 와 저 낚시터네 광수야. 저 봤나? 예? 저 몇 마리는 줘야 될걸? 물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실수로 형이 물에 빠지는 척 하면은 물고기들 다 뜨지 않을까요? 내가 저번에 연희마트에서 족대 샀거든. 아, 저기서 족대를 한다고? 어. 야, 저기서 족대하면은. 족대는. 족대야, 진짜. 봤어. 아이, 참. 아, 이거 강된장 맛있어 보인다. 점주 한번 찍어봐봐. 강된장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 두 개 먹으라고. 네, 나 코빅이 더 봤어. 형 더 먹어요.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여기 있는 그걸 빼야 돼, 새우는. 먹어버려. 아, 대가리를 바로 먹어버렸네. 와, 저 꽝기도 먹어. 와. 니 나이라, 니 나이라. 새우 다 먹니? 와우, 잘 먹는다. 내 건데?
좋아요. 오리를 진짜 다 먹나? 진짜로? 끝까지 먹나? 그냥 진짜 끝까지 진짜 다 먹는지. 와. 얼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조심조심. 무섭다. 이부 젓가락으로 지금. 그러게, 더러워라. 씹어내야지, 위생적으로. 아, 밥풀을 있는 걸 왜 그렇게. 오. 광채형이 내는 거지? 어, 나는 조개도 넣어줬어. 오, 오 조개도 넣어줬어. 거품이 왜 이렇게 많냐? 거품이 이렇게 많아. 아, 요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자, 우리 북한 노동자를 위해서 호박. 맛있다. 맛있어. 잠깐만. 아, 국자 빨라. 아, 못 찍었다. 아, 이거 들이댄다. 야, 자연스러움이 없잖아.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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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망했다 망했어. 에헤이. 이번 아니라 계속해야 멘트 대부도 네 대부도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는 뭐 여수로 찾아뵐까요 아니면 여수로 와.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멋있게. 네 2부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들어오라. 이게 뭔지 알아? 진드기가 나와. 어 눈에서 진드기 나와. 곱등이 곱등이 아니 곱등이. 안녕하세요 비키란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